그러면 이제 551초.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본전, 알겠죠? 본전 분석해 본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원가를, 물건의 순수한 원가를 뭐라 했죠? 변동비, 그죠? 집세를 뭐라 한다 그랬죠? 고정비. 변동비와 고정 구분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이제 이게 변동비, 고정비라 그랬다, 그죠? 자, 다시 복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원가 요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나눴잖아, 그죠? 이걸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그리고 또 우리 방금 변동 제조간접비 또뭐 있었죠? 고정 제조간접비,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이걸 이제 그죠? 고정 제조간접비인데 요 이제 고정비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떼서 고정비. 요 중에서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변동비 이렇게 원가에서 크게 두 가지 나눴다, 그죠? 고정비와 변동비다. 물건의 원가를 요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 그죠? 물건의 순수한 원가가 500원 들어갔다. 집세가 또 300원 들어간다, 그죠? 했을 때, 이 물건의 전체 원가는 800원 들어갔잖아, 그죠? 요걸 뭐라 했죠? 순수한 물건 원가를 변동비, 집세를 뭐라 하고? 고정비. 알겠죠? 그럼 만약 원가 800원짜리를, 요걸 800원에 팔았다? 그게 본전이잖아. 그죠? 원가가 800원짜리인데 800원에 팔면 본전 맞죠? 8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다면 200원 이익 보는 거지. 800원짜리를 8원에 팔은 거, 이게 본전이잖아. 그죠? 본전. 그렇죠? 그죠? 본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전이라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여기 같아지는 거지. 요거 합계와 여기 같아지는 거 맞죠? 이게 본전이잖아. 그죠? 요거 원가와 이게 똑같아지는 게 본전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보실게요. 보세요. 만약에 요걸 하나 만드는데, 그죠? 원가, 즉, 변동비가, 저 숫자들 그대로 할게요. 변동비가 500원이다, 그죠? 500원 들어간다. 요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1000원에 팔았다. 요 물건의 고정비가 300원 들어간다. 1000원에 팔았다. 그럼 이때는 우리 이익이 얼마죠? 200원. 맞죠? 이익은, 요거 빼면, 이익 200원 맞잖아. 그죠? 200원이다. 그죠? 이익 200원 맞죠? 1000원에서 800원 빼니까. 그죠? 200원 맞죠? 본전이 무슨 말이죠? 이익이 뭐가 될 때? 제로. 요게 제로.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 얼마치 팔면 0이 될까요? 800원어치. 딱 포인트 맞죠? 그죠? 800원어치 맞잖아. 그죠? 요게 800원입니다. 자, 보세요. 1000원이 800원 되었습니다. 몇 프로로 내려갔죠? 80%. 맞습니까? 변동비도 80% 내려가야 됩니다. 80%. 500원에 80%면 얼마? 400원. 고정비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똑같다. 집세는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제로 아니잖아. 얼마? 100원이지. 제로 되는 차이야. 제로, 제로. 제로. 알겠죠? 제로. 0 되는 거.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 700원 된다. 여기에서 요래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이래 할게요. 1000원이 700원 됐다. 몇 프로? 70%. 그러면 500원에 70% 얼마? 350원. 그럼 요거는 고정비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이익 얼마? 50원.
또 내려가 볼게요. 500원으로 600원 내려가 볼까요? 600원으로. 그러면 1000원에서 600원 됐다. 몇 프로? 60%. 500원에 60% 얼마? 300원.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죠? 300. 이제 뭐가 됐다? 그죠? 제로. 요 제로 되는 점을 찾아야 돼. 제로. 그러면은 자, 우리 방금 이제 뭐 말인지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 첫째. 여기 뭐가 있나 이러면은 기본 가정이 있죠. 손익분기점을 본사 기본 가정 적지 마세요. 책에 있으니까 모든 원가는 모든 비용, 모든 원가는 변동비, 고정비, 그죠? 즉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한다. 그죠?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고 두 번째 변동비는 비례한다. 변동비는 뭐 한다? 비례. 요게 80%만 요것도 80%. 요게 80% 되면은 요것도 몇 프로? 80%. 고정비는 뭐 되죠? 고정. 고정비는 불변이다. 그죠? 고정비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고정비는 불변. 요게 기본 가정입니다. 알았죠? 손익분기점 분석하는 기본 가정 요세 개만 딱 아셔놓으시면 돼요. 그거는 551쪽에 그 보면 1번 가정이 나와 CVP 분석의 기본 가정 나와 있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두 개.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고, 3번 고정비는 일정하고 변동비는 비례한다. 그 2번, 3번 말씀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CVP 분석이 뭐냐? 거기 올라가 볼게요. CVP라는 거는 영어죠, 그죠? 코스트. 그거 나와 있습니다. 볼륨, 프로핏. 그 앞자를 따서 CVP 했죠, 그죠?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조업도, 생산량이 원가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CVP 분석인데 여기 대표가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알았죠? 손익분기점 본점 분석해 본다. 그럼 우리 요게 제로 되는 거 찾는다, 그죠? 그럼 요게 제로 되는 거 보세요. 이걸 이제 찾는데 600원 나왔잖아, 그죠? 요 조건 하에서는 600원씩 팔면 본점이다, 그죠? 그럼 요게 만약에 수량이다. 예를 들어서 한개 100원짜리, 그죠? 요 6개 팔면은 600원 되잖아, 그죠? 요게 이제 뭐냐? 요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본전. 손익분기점 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얼마치를 팔아야 되느냐,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손익분기점 수량, 손익분기점 단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랍니다. 세 가지. 예. 다시, 손익분기점 요거 뭐, 매출액. 얼마치 팔면 요게 제로 되느냐, 몇 개를 팔아야 제로냐, 단가를 얼마로 해야 제로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수량, 손익분기점 단가, 요거 지금 앞으로 볼수 있어요. 요거 알아보는 거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거 또는 손익 수량 또는 원 요거 맥 단가 얼마다. 요거나 요거 알아보는 게 우리 지금부터 손익분기점 알아보는 거다. 알겠죠? 예, 본전. 본전되기 위해서는 몇개 팔아야 되느냐, 얼마치 팔아야 되느냐,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손익분기점 분석. 그런데 우리는, 예, 항상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서 하나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에서 7을 빼면은 얼마냐 물어본다, 그죠? 답알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몰라버리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잖아. 반드시 하나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요게 주어진다. 알겠죠? 요거 중에 하나가 주어집니다.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요거 주어지고 요 이런 식으로 어느 거 하나 주어지고 그래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래 놓고 나면 둘다 모르면 못 구하잖아. 반드시 하나 주어집니다. 알았죠? 예, 하나가 주어진다. 하나 아시고. 그럼 우리가 주어지는데,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숫자가,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고, 이게 뭐 370만 원.
200만 해버리면은 이게 거의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밤 새도록 해야 됩니다. 못 구합니다. 응? 이거 우리가 이제 식으로 만들자. 그 식이 뭐냐? 결국은 요 매출액에서 요거 하고 이게 제로 되는 거잖아. 그죠? 요거 구하는, 요거 구하는, 요거. 알겠죠? 요거 구하는 건데 이제 식이 어디냐? 우리 책을 잠가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그 식이 553쪽. 거기에 보면 식 나와 있죠? 부수 나와 있잖아. 또 뒤로 554쪽도 보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555쪽 그거는 풀이해 놓은 거고, 이런 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들. 그리고 556쪽도 보이고, 그죠? 이런 식들.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바로 뭐냐 하면 요거 구하는,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구하는 거 되게 식이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거 다 우리 외울 수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결국은 그죠? 이거잖아. 예,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하는 것은 그 원리가 매출액과 고정비에다가 변동비를 통해 같아지는 거죠. 이게 본전이잖아. 그죠? 예, 그게 본전이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식을 만들게요. 매출액 하는 거는 요 금액이 나왔다.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한 개당 단가 얼마짜리 몇 개 이러잖아. 수량. 그죠? 요거는 고정비에다가 요 변동 단가에다가 수량. 그죠? 요래 된다. 그죠? 자. 그래 요거는 항상 같습니다. 요 단가는 다르겠지. 그죠? 요것도 단가를 이해하셔야 돼. 요거 요거. 이게 뭐냐? 요거는 변동 단가, 요거는 매출 단가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면은 요거는 내가 물건을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물건의 원가, 요거는 판매가, 매가. 알았죠? 다시 요거는 원가를 말합니다. 원가, 요 단가는 원가, 100원에 사와서 요거는 150원에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쪽 단가, 변동 단가는 매출 단가보다 항상 여기 작아야 되겠지. 여기는 항상 우리가 예, 말하면은 여기서는 그죠? 이익 아니면은 본전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적을 수는 없다. 항상 요게, 요것보다는 요게 크다 하는 가정하에, 알겠죠? 요것보다 요게 항상 크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것보다. 요거는 왜 원가고 요거는 매가니까. 알았죠? 원가, 매가니까 항상 요것보다 요게 커진다 하는 거 알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든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글은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이에서 우리가 만약에 단가의 요 앞자 디귿 따고, 수량에 쉬었다고 고정비 또 단가 쉬어 잃어버리면 나중에 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디귿이 하나 여기서 이제 요런 이제 좀 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어로 약자를 적을게요. 단가는 프라이스의 요 P를 사용할게요. 앞으로 P. 수량은 퀀티티의 Q를 사용할 겁니다. PQ 이렇게. 넌 고정비 플러스 요 단가와 요 단어니까 요거는 A로 할 거고 Q는 같으니까 수량 Q로 할 겁니다. 응? PQ는 고정비 보라서 AQ. 알았죠? 요 식에다가 앞으로 대입한다. 자, 다시 요거는 뭐라 그랬죠? 단가. 요거는 수량. 요거 단가. 수량. 요거는 뭐 변동비. 변동비. 알았죠? 요거 다시 뭐라 했죠? 단가. 수량. 고정비. 변동비. 다시 시작. 단가, 수량, 고정비, 변동비. 알았죠? 일단은 하고.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요 말 했었잖아. 요렇게 하면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와인은 안 주어지잖아. 그죠? 요런 못 구한다 그랬잖아. 하나가 주어진다. 알겠죠? 그럼 무슨 소리냐? 요거나 요거나 요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단가가 주어지거나 수량이 주어지거나 매출액이 주어진다. 알겠죠? 반드시 문제에서 단가가 주어지거나 만약에 주어진다. 그죠? 요 주어진다 하는 걸 제가 앞으로 제시어 이렇게 적을게요. 제시해 준다. 알겠죠? 문제에서 반드시 제시해 주는 게 있다. 제시어가 나온다. 제시어. 여기 주어져야 된다. 하나가 주어져야 하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한 개가 주어진다. 반드시 주어진다. 요게 만약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단가 50원에 팔고 있다. 이런 말이 주어진다. 이렇게.
요게 주어지거나, 두 번째는 수량이 줄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만약에 100개를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100개를 팔고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는 매출액 얼마냐?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주어지기도 하고.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진다. 요걸 내가 제시어라 그랬습니다. 제시어, 알겠죠? 반드시 주어진다. 요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요걸 가지고, 자, 식을 만들어 볼게요. 단가가 주어졌다. 뭐가 주어진 거죠? PQ 중에서 뭐가 주어졌죠? P가 주어졌잖아. 요 자리에 50 들어가면 되지. 50Q. 그죠? 요 단가 주어졌다 그랬잖아.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50. 그건 뭐가 된다? 50Q. 알았죠? 50Q는. 요거는 수량이 주어졌다. 뭐가 주어진 거지? Q가 주어졌잖아. 어떻게? 100P. 알았죠? 이런 식으로. 반 주어진다. 알겠죠? 또 하나. 그럼 요거는 하나, 요 중에 하나 주어지겠다. 그죠? 1, 2, 3번 중에 하나가 주어지고, 요게 또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진다. 문제에서 고정비가 또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주어졌다. 변동비도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변동 비율이, 이건 주로 유리 주어지는데만 60%다. 이렇게 주어지도록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요 자료 가지고 우리가 식 구해볼게요. 자, 요 자료 식을 한번 구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거 잘 이해하면 이제 우리 손해 문제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느 하나 주어지고 주어졌다. 그죠? 요거는 1번, 2번, 1번하고 요거, 2번하고 요거, 3번하고 요래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주어졌다. 자, 이제 식 만듭니다. 단가가 50원 주어졌다. 어떻게 시작한다? 시작. 50Q는, 여기 뭐죠? 고정비 얼마? 그렇지, 30만. 요게 뭐라 그랬죠? 변동비. 변동비가 몇 프로? 60%. 요게 60% 하는 거는 요 50Q의 60%를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60%다 이 말입니다. 50Q의 60% 얼마? 30Q 것. 요거 풀면은 답. 답이다. 다시. 단가와 여기 주어졌습니다. 그죠? 단가 주어졌다. 50Q는 고정비 30만원, 변동비 60%, 요게 60%면 얼마? 30Q. 알겠죠? 또, 이번에 두 번째 보세요. 수량이 주어졌다. 100이 주어졌네. 요 자리에 100 들어간다. 뭐죠? 100P는 고정비 얼마? 30만. 변동비는 몇 프로? 60%. 매출의 60%입니다. 100p의 60% 얼마? 60p. 요거 풀면 되고. 알았죠? 요거 풀면 됩니다. 예, 푸는 거 이따 또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매출액이 나왔다. 그죠?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요 매출액이 주어지거든. 나 요 숫자는 무시하고 1Q로 하자. 1Q. 알았죠? 1. 100%. 1Q. 그러면 1Q를 넣었다가 요거는 무시해버린다. 매출은 남아 1Q. 그리고 고정비 얼마? 30만. 그죠? 플러스 변동비는 그럼 몇 프로? 60%. 1Q의 60% 얼마? 0.6Q. 다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Q 값을 구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기 있잖아. 그죠? 계산이 있을 때, 요거 이제 Q 구할 때는, 요거 30만, 요거 넘어가면 빼야 되잖아. 요거 빼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Q 값은 30만원 나누기 얼마? 20. 바로 나오잖아. Q 값. 다시, 요 Q 값, 요거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30만원 나누기 얼마? 20. 요거는 Q, P 값 얼마? 시작. 30만원 나누기 40. 요거는 30만원 나누기 0.4. 알았죠? 다시 30만 나누기 얼마? 20. 요거는 30만 나누기 40. 요거는 30만 나누기 0.4. 계산이 가서 바로 뚫리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 나오죠? 20 한번 나눠보세요. 20 나누면 얼마?
15,000. 요거 P값. 요거는 30만 나누기 40 해야 되죠. 40, 그죠? 얼마? 40 하니까 얼마? 요거 나오겠네. 그죠? 7,500원. 한 개 7,500원. 요것도 Q값 나오겠다. 그죠? 요거는 30만 0.4 하니까 얼마? 예, 75만원. 요거는 75만 갠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한 개 1원짜리도 죠 1원, 1원. 한 개 1원짜리니까 75만 개면 돈이 얼마? 75만 원. 요거는 개, 원, 원. 요것도 원으로 보자. 알았죠? 요거 왜? 한 개 얼마짜리니까? 1원짜리니까. 75만 개니까 75만 원 오잖아. 그죠? 한 개 1원 뒀으니까. 요거는 말하자면은, 요 조건 안에는 15,000 개 팔면 본전이다. 요거는 단가를 7,500원 하면 본전이다. 75만 원씩 팔면 본전이다. 이겁니다. 본전.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자,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매출액이 요번에 조금 전에 1,000원이었잖아. 그죠? 변동비는 600원이었죠. 고정비는 아까 조금 전에, 여기 500원이었죠? 300원이었잖아. 그죠? 요게 그러면은 이익이 없는 제로 손해분기점 되기 위해서는 요거 얼마씩 팔아야 되느냐. 만약 문제 나왔다. 그죠? 매출액이 나왔다. 어떻게 한다? 1Q는 고정비가 얼마? 300. 그죠? 플러스 요게 변동비는 1000의 변동비. 요게 1000을 우리가 1로 뒀어요. 100% 두면은 500원은 몇 프로? 50%잖아. 0.5Q. 계산하면은 Q값은 300 나누기 0.5. 얼마? 600 나오잖아. 아까 600 하니까 제로 나왔죠? 그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예, 여기까지 이제 본전, 여기 손해분기점인데, 만약에 내가 얼마를 버리고자 한다, 만약에 내가 이달에 100만원 수익을 얻고자 한다 하면 목표액이 있으면 요건 돼주면 돼요. 목표액이 뭐 주어지거든 돼주면 된다. 요 목표액은 반드시 세전이다. 알았죠? 만약에 세후가 나왔다, 법인세 차감후가 나오면은 요 전으로 고치면 됩니다. 알겠죠? 세전으로. 세 법인세 차감후가 뭐지 주어지거든라 세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예. 우리가 만약에 법인세를 빼고 나니까, 법인세가 30%인데, 요 30% 빼고 나니까 7,000원이었다. 30% 빼기 전에 얼마였을까요? 10,000원. 이렇게 세전 알았죠? 이따 문제 풀 때 해드릴 거고 목표액이 주어지더라 더하면 된다. 알았죠? 그러면 요게 기본 요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문제 나오면은 요 식에다가 집어 이어버리자. 알겠죠? 여기다가 네, 젓는다 하는 거 알고 여기다 엿는다 하는 거 알고 지금부터 연습해 볼 겁니다. 예, 책 한번 보세요. 557페이지 557쪽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1번 한번 읽어보세요. A 제품을 개당 5원에 팔고 있다. 제시어가 항상 거의 10중 8구가 첫 번째나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 개 5원에 팔고 있다 그랬잖아. 뭐가 나왔죠? 단가. 단가 나왔죠? 그리고 고정비는 21만원이다. 변동비는 판매가 60%, 매출액의 10%,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치, 매출액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묻습니다. 그죠? 자, 일단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래 그 해설에 있는 식은 우리가 원래 있는 식이고, 우리는 변형했습니다. 요 식에다 대입합니다. 알겠죠? 알았죠? 지금부터. 자, 요거는 우리가 한 개 단가 나왔다. 요거 나왔잖아. 5원 나왔죠? 어떻게 시작한다? 시작. 5, Q. 맞죠? 자, 5Q. 자, 적어볼게요. 5Q. 적으세요. 이거 적어야 돼요. 거기는 없으니까. 우리 책에는 요래 해서 안 돼 있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요걸 봐야 되니까. 예. 책에 있는 걸 하면 안 됩니다. 5Q 적으세요. 식을. 5Q는 다음 자리 뭐죠? 요거 뭐죠? 고정비 찾으세요. 얼마? 21만원. 적었죠? 플러스. 자, 내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죠?
먼저 앞에 가지 말고 뒤에도 가지 말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고민보다 다음 여기 변동비잖아요. 변동비. 변동비는 판매가의 몇 프로? 60%. 지금 판매가가 5Q죠. 요게 60%. 얼마? 3Q.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본전. 그럼 문제를 보세요. 이익 있잖아. 이익, 목표이익 얼마? 목표이익인데 얼마가 아니고 그게 문제 보니까, 그죠? 매출액은, 매출액의 10% 이익 온다 그랬잖아. 매출액의 10%다. 내가 100만원씩 팔면 10만원 이익 보고, 500만원씩 팔면 50만원 이익 보겠다면, 지금 매출액을 뭐로 뒀죠? 5Q. 5Q의 10% 이익 보겠다면, 요게 10%. 요게 10% 이익 보겠답니다. 5Q의 10% 얼마? 5Q의 10% 얼마? 0.5Q. 예, 식이 끝났다. 요식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 자꾸 몇 번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요거는 보니까 3.5가 되죠. 더 해야 되죠. 3.5고, 여기서는 빼야 되죠. 요거는 더 해야 되잖아. 요거는 넘어가니까 5에서 3.5 빼야 되죠. 1.5. 그러면 21만원 나누기 1.5. 알았죠? Q 값은 21만원 나누기 1.5. 얼마 나오죠? 14만 나옵니까? 14만 나왔다. 답 찾아보세요. 답이 없죠? 예? 답이 없잖아. 그죠? 답이 없죠? 묻는 말 보세요. 묻는 말. 뭐를 묻고 있죠? 묻는 말이 뭐죠? 매출액이 얼마고, 요거는 지금 몇 개, 14만 개 팔면 요즘 만족하잖아. 14만 개 나왔다, 그죠? 자, 한 개 얼마에 팔고 있다 그랬죠? 한 개 얼마? 5원에 판다 그랬잖아. 한 개 5원에 14만 개 팔면은 돈이 얼마죠? 매출액 얼마? 70만 원. 답 70만 원.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그 묻는 말이 몇 개 팔면은 되느냐? 몇 개 팔느냐? 이런 물었다면은 14만 개가 맞는데, 매출액이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죠? 한 개 얼마짜리니까? 5원에 파니까. 14만 개니까 얼마?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자꾸 많이 강조할 거지만은, 예,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묻는 말. 알았죠? 요걸 잘 보셔야 돼. 항상 문제에서는, 예, 팔이 몇 개고 묻는데, 그죠? 손가락 몇 개고 답하면 안 되잖아. 묻는 말, 알겠죠? 뭐를 묻는지를 항상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요. 시험장에 가도. 같은 문제 가지고 뭐를 묻는지 그걸 답을 말해야 되지. 엉뚱한 거 답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70만 원이다. 이해되죠? 자, 넘어갈게요. 뒤로 넘깁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 한번 보세요. 8번. 자, 8번 문제 보세요. K 제품을 팔고 있다. 매출은 250만 원, 변동비는 150, 고정비 60만 원이다. 그죠? 매출의 10%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시어가 뭐가 나왔죠? 매출액. 지금 8번 문제입니다. 매출액이 나왔다. 어떻게 하자 그랬죠? 1Q. 매출 1Q를 하자 그랬잖아. 1Q. 알았죠? 1Q는 다음 고정비가 얼마? 얼마? 60만. 변동비는 얼마? 예? 변동비는 얼마? 150만 원. 여기다가 150만 원 적으면 됩니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요단가, 요단가와 요단가의 차이점은 요거는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을 판다 그랬죠. 요단가는 항상 요거는 요거보다 작다 그랬잖아, 요게. 요게 작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걸 뭘로 뒀죠? 1원에 뒀잖아. 그럼 1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150만원에 사왔다가 1원에 파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 그죠? 150만원에 사왔다가 1원에 판다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문제 잘 생각하세요. 250만원씩 파는데 이걸 우리 1로 뒀죠? 그 문제. 매출 250만원 맞죠? 그죠? 250만원 100% 뒀다. 그러면은 150만원은 몇 프로 될까요?
250만 원에 100% 넣었잖아. 그죠? 1. 250만 원 얼마죠? 그렇지. 60%. 60%면 1Q에 60% 얼마? 0.6Q 요래야 되지. 알았죠?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조심할 거. 예. 여러분 딱 적어 놨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결과가 이래 되죠. 0.6원에 사왔다가 얼마에 판다? 1원에 판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요게 항상 적어야 된다 하는 거 아시고. 여기까지 하면 본전인데 그게 이익을 얻고자 한다. 목표율 얼마 설정했습니까? 목표율 얼마? 목표율은 얼마? 매출액의 10%, 매출액이 뭐죠? 1Q. 요게 10% 하면 얼마? 0.1Q. 끝났다. 요거 풀면 답이다. 자, 요거 푸는 방법. 이건 이제 계산기로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60만원 나누기 얼마? 0.3. 요 0.7이잖아. 넘어가면 1에서 7배면 0.3 돼버리잖아. 그죠? 60만원 나누기 0.3. 알았죠? 얼마? 200만원. 요거는 200만 개 해도 되고, 왜? 한 개 1원짜리를 봤으니까 요거는 200만 원 해도 되고 관계없다. 그죠? 답이다. 답 알았죠? 2번. 에, 다음 이번에 11번. 아, 10번부터 먼저 볼까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20만 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를 판매. 단위 나오는 거는 개로 하죠. 개. 20만 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 나왔네. 식시한다. 어떻게 한다. 시작. 20만 P. 수량 나왔잖아. 그죠? 바로 이제 이래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 문제 지금 10번 문제. 10번은 지금 20만 개가 나왔잖아. 여기 나왔죠. 그럼 20만 P. 이렇게. 대입하자. 20만 P는 고정비가 얼마? 얼마? 400만원. 그죠? 그 다음 변동비가 얼마죠? 변동비는 얼마? 판매가의 몇 프로? 60%. 판매가 20만 피잖아. 요거잖아. 요게 60%. 요게 60% 얼마? 12만 피. 여기 본전. 목표액이 있으면 대주면 되죠? 그 목표액이 얼마죠? 목표액은 얼마? 이익을 얼마 보고자 합니까? 100만 원. 요거 풀면은 답이다. P값. 알았죠? 자, P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요거는 넘어가야 되잖아. 요거 더하고 500만 원이죠. 넘으면 얼마? 8만. 500만 원 나누기 8만. 알겠죠? 500만 원 나누기 8만. 요거 넘어가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됩니다. 그죠? 얼마 나오죠? 예, 62.5. 정답. 답 찾으면 됩니다. 답. 62.5. 11번. 이번에 11번. 한 개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개당 600원이다. 한 개 600원에 판다 그랬습니다. 한 개 600원에. 어떻게 한다고? 시작. 600? 600? Q. Q는, 그죠? 고정비가 얼마죠? 쳐주세요. 얼마? 800. 변동비 얼마? 450. 450Q. 무슨 소리죠? 450원에 사왔다고 얼마에 팔고 있다? 600원에. 그죠? 여기까지 본전. 여기다가 목표액 얼마? 목표액 얼마? 40만원. 얻고자 한다. 이 Q 몇 개 팔아야 되느냐? Q 얼마? Q는, 자, 840만원 나누기 얼마? 150. 그죠? 840만원에 150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얼마? 5만 6천 개. 정답.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감 잡히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라면 전문점을 하고자 한다. 라면. 응? 요거, 라면을 한 개 사오는데 500원에 사와서 요걸 끓여서 내가 파는데 한개 라면을 끓여서 얼마 받느냐? 3,000원에 팔고 있다. 3,000원. 파는데 뭐 파도 들어가고 들어가죠. 그죠? 뭐 그건 우선 빼고 라면 한개 사와서 500원짜리 사와서 3,000원에 팔고 있다. 알겠죠? 집세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종업원 없이 내 혼자 합니다. 한 달에 집세가 만약에 50만 원 들어간다. 응? 예. 알았죠? 예.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목표, 월 수익. 월한 달에 한 2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라면 몇 그릇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죠? 라면 한개 500원짜리를 내가 끓여가지고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집세가 50만 원 들어가는, 다른 건다 빼버리고, 월 수입 200만 원 얻고자 하면은 라면 몇 그릇 팔아야 되느냐, 이거는. 알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요 시기도 한번 이어볼까요? 한 그릇에 얼마에 판다 그랬죠? 3,000원 파는 거죠, 3,000원. 한 그릇에 단가잖아. 요게 3,000원이면 요 들어가죠? 3,000원, 얼마? 3,000큐. 그죠? 3,000큐. 넌 고정비가 얼마? 고정비가? 이게 고정비잖아. 매월 들어가는 거 고정비입니다. 그죠? 50만 원. 원가는 얼마짜리? 500원이잖아. 500큐. 여기 본전인데 목표율 얼마 잡았죠? 200만 원. 계산하면 되죠. 큐가 나옵니다. 250만 원 나누기 얼마? 2,500. 큐 얼마? 1,000. 1,000 나왔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그릇 팔면은 요 목표 이익을 달성한다. 1,000그릇. 1,000그릇인데 이건 한 달에 200만 원 벌이지 않아. 1,000그릇인데 내가 일요일은 쉬고 한 달에 25일 일하겠다. 그럼 하루에 몇 그릇 팔면 되죠? 40그릇. 하루에 40그릇만 팔면 됩니다. 하루에 40그릇 25일 일하면 1,000그릇 팔잖아. 그죠? 하루에 40그릇만 팔면은 요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게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40그릇 팔수 있는 이제 뭐 길목 좋은데 이제 그죠? 가서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여러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죠? 계획도 세워볼 수 있잖아요. 내 혼자 하면 버겁다. 그러면 이제 집세도 50만 들어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죠? 종업원 한 사람 데렸다. 종업원 한 사람 월급에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150만 주고자 한다. 이것도 고정비잖아. 그죠? 들어가고. 이게 500원이지만, 여기에 뭐, 그냥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고, 파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또 한 입에 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요 조금 더 해가, 요거 좀돈더 받으면 되지 뭐. 4천에 판다든지.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알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손익분기점 분석 같은 거. 알겠죠? 이게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그냥 이제 기본 알겠죠, 그죠?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보세요. 앞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네.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우리 요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문제에서 공원이익률이 주어졌다. 공원이익률이 주어지면은 손익분기점일 때 공원이익률이 40%면은 고정비율도 몇 프로? 40%. 요거 공원이익률이 4, 요거 같다 그랬잖아. 그런데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항상 그러니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는 같아지죠, 그죠? 요거는 같지만은 요거 두 개는 몇 프로? 100%.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잖아. 그럼 요런 모양의 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예. 557쪽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찾았습니까? 2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공원이익률이 40%, 25만 원이라면 매출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왔네. 매출액이 나왔다. 어떻게 한다? 1Q.
넌 일으켜. 자, 그 지금 문제가 공원 이익률이 40%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정비 몇 프로? 40%. 100만에 40% 얼마? 40만원. 아, 고정비는 40만원이구나. 알았죠? 그럼 공원 이익률이 40%면은 변동 비율은 몇 프로? 60%. 1Q에 60% 얼마? 0.6Q. 그죠? 60%. 그리고 여기에다가 목표액 얼마 설정했죠? 25만원. 예, 끝났습니다. Q 얼마 된다. Q 값은 65만원 나누기 0.4. 65만원 나누기 0.4. 알았죠? 얼마 나오죠? 예, 162만 5천원. 정답. 요래 나옵니다. 알았죠? 공원 이익률이 주어졌다. 이제 하나 알았죠? 그죠? 하나도 이해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뒤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13번. 뒤로 가서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찾았죠? 13번. 찾았습니까? 자,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쉬어볼게요. 13번. 시험 쉬어봅시다. 13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왔네. 40 어떻게 한다? 1Q는 공원이익률 나왔죠. 죽었고 공원이익률 나왔다. 두 개 알아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고정비도 40%, 40만에 40% 얼마? 16만원.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1Q에 60%는 얼마? 0.6Q. 여기에다가 목표액 얼마? 20만원. 그러면은 그게 묻는 매출액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럼 Q 값은 어떻게 구하죠? 36만원 나누기 0.4. 얼마? 90만원. 정답. 알았죠? 90만원이다. 됐고. 이번에는 16번. 뭐냐면 읽어보세요. 16번. 그러면 지금 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법인세가 30%죠, 그죠? 그 30% 차감 후에 이익이 7만 원이다. 우리는 아까 세 뭐라 그랬죠? 전 했잖아. 그럼 30%를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요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얼마에서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그 빼기 전에 얼마였을까요? 10만원.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보세요. 간단한 요령. 이래 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얼마에서 30% 빼고 나니까 7만원이다. 빼기 전에 얼마고 10만원 나오잖아. 그죠? 얼마 이래 하면 됩니다. 30% 빼고 나니까 7만원이 되면 요 7만원 나누기 100에서 빼면 요거 30% 빼면 70%죠? 70% 하면은 1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할게요. 40% 빼고 나니까, 40% 빼고 나니까, 1800원이더라. 빼기 전에 얼마이고 물었습니다. 40% 빼고 나니까, 1800원이더라. 빼기 전 물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요, 1800 나누기 몇 프로? 60%. 요, 100에서 빼면 되네. 60%. 얼마? 3000원. 답. 다시 하나 더. 30% 빼고 나니까 3,500원이더라. 빼기 전 얼마였을까요? 빼기 전. 요거 나누기 얼마? 몇 프로? 70%. 0.7이잖아. 얼마? 5,000. 답. 이렇게. 알았죠? 하는 요령. 자,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알았으니까. 자, 문제 보세요. 16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빼기 전에 10만 원 알겠죠? 그럼 박스 보세요. 박스 보니까 16번 박스 보세요. 박스 보니까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원. 한 개 2,000원에 판다 그랬습니다. 요거 나왔네. 요거 나왔다. 얼마? 2,000Q. 넌 그죠? 2,000Q는 알았죠? 고정비가 얼마? 고정비 얼마? 30만 원. 변동비 얼마? 1200.
1200큐. 무슨 말이죠? 1200원에 사왔다가 2000원에 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목표이가 그 얼마 주고 저거 조금 전에 우리가 세전이가 얼마 10만원 계산하면 끝. 이렇게 그죠? Q값은 어떻게 구하죠? Q값 40만원 하는 게 얼마? 800. 알았죠? 얼마 나오죠? 500 정답. 알겠죠? 500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나 내볼까요? 17번. 17번 문제는 그 공인회계사 문제 나왔던 건데, 17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라면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 그 17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문제. 17번. 문방구점을 개업한다. 그죠? 볼펜 한 개에 500원을 사오세요. 요 볼펜 한 개 500원. 그리고 집세가 20만원. 판매단가는 900원. 매출의 20%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 팔아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나는 매출의 20% 이익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지금 뭐가 주어졌죠? 한 개 얼마에 팔고 있다 그랬죠? 900원. 한 개 900원에 팔고 있다. 어떻게 한다? 900Q는 고정비 얼마죠? 집세 얼마? 20만원. 변동비는 원가. 얼마에 사온다 그랬죠? 얼마에? 500원에. 500Q. 목표율은 어떻게 설정했죠? 매출액의 몇 프로? 20%. 매출액의 900Q죠? 요게 20% 이익 보고 다 했습니다. 요게 20% 얼마? 180Q. 끝. 그죠? Q값.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Q값이다. 그죠? 20만원 나누기 얼마? 680에다 빼니까 얼마죠? 220. 얼마 나오죠? 909. 약 909 개 나올 겁니다. 약 정답. 909 4번 답.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이거 했습니다. 보세요. 요거. 매출액에서 우리는 변동비를 뺀 걸 뭐라 한다 그랬죠? 이것도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 그죠? 공헌 이익을 한다. 알았죠? 여기다가 우리 고정비를 뺀 거, 요거 빼고는 뭐죠? 이게 이익이죠? 이 매출액이 만약에 100원이다, 변동비가 60원이다, 그러면 공헌 이익은 얼마? 40원. 고정비가 30원이라면 이익은 10원이죠, 그죠? 10원. 자, 이때 보세요. 요 매출액의 기준에서 요게 100%라는 고정비 100%다, 그죠? 매출액이 100%와 변동비는 몇 프로? 60%. 변동비율. 공헌이익률 몇 프로? 40%. 고정비는 몇 프로? 30%. 맞죠? 그죠? 요 이익이 10%죠? 요걸 뭐라 한다? 변동비율. 요거는 공헌이익률. 요거는 고정비율. 요거 있잖아. 요거 있죠? 요 매출액 이익 비율이 있죠? 요걸 뭐라 하느냐?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원래 매출이익률을 했다가 여기서는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이게 영어로 MS한계, MS한계율이다, MS비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MS비율. 이익 마진, 세프트 안전, 안전이익비율이다. MS비율,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즉 말해서 요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알겠죠? 다시 매출에 대한 변동의 비율은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변동비율. 요거는 무슨 비율? 공헌이익률. 요거는 무슨 비율? 고정비율. 요거는 뭐라 한다? 안전한계율. 알았죠? 안전한계율. 한번 더. 요거는 무슨 비율? 변동비율. 요거는 공헌이익률. 요거는 고정비율. 요거는 안전한계율. 알았죠? 그럼 안전한계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안전한계율 하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걸 다시 적어 볼게요. 같은 말이지. 예? 네? 내가 글씨를 날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매출액, 매출액 마이너스 본전. 본전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20원이잖아. 본전보다 높은 금액이 이익이잖아. 본전이 50원인데 매출액이 70원이다. 이익 얼마? 20원.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본전 뺀 거 맞잖아. 요게 뭐죠? 손익분기점. 알겠죠? 요게 요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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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본전, PQ. 이익이 없는 상태. 그죠? 알았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그죠? 요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그거 보면은 교재 예, 18번. 18번 한번 보세요. 18번. 18번 문제 찾았죠? 18번. 18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문제. 18번. 총 매출액 100만원, 변동비가 60만원, 고정비가 30만원, MS 비율을 그랬잖아. MS 비율은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인데, 이걸 다시 적으면 매출액이 얼마 나왔죠? 100만원. 자, 보세요. 요거 100만원이잖아. 분의 100만원. 맞죠? 마이너스 뭐죠? 본전 빼면 되지. 본전. 그죠? MS 비율은 매출액이 100만원 주어졌잖아. 100만원 분의 100만원 본전이잖아.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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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구합니다. 요거 본전. 본전. 자,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여기까지 본전이다. 그죠? 여기까지. 이익이 없는 상태 본전이잖아. 요게 본전인데. 자, 그 문제 지금 뭐가 주어졌죠? 다시 돌아옵니다. 18번. 단가가 주어졌습니까? 수량이 주어졌습니까? 매출액이 주어졌습니까? 매출액. 어떻게 한다? 1Q는 고정비가 얼마? 고정비가 30만 원이잖아. 그죠?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 60만 원. 자, 100만 원 우리가 1로 뒀습니다. 100%. 60만 원 얼마? 0.6Q. 그죠? 60%. 자, Q값 얼마죠? 요거 구하면 얼마? 30만 나누기 얼마? 0.3 얼마? 계산하세요. 얼마? 75만 원. 본전이 75만 원이다. 그죠? 그죠? 요거 요 계산하면 아, 맞죠? 75만 원 나왔다. 요거 요 보세요. 이리 오세요. 75만 원. 답. 100만 원 분의 얼마? 25만 원. 이제 끝났네. 100만 원 분의 25만 원 몇 프로죠? 그렇죠. 25%. 정답. 끝. 아이고, 쉽죠.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손익분기점 알면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이게 매출액 주어져 있고, 이거 먹고 잊으면 되잖아요. 그죠? 본전. 알겠죠? 본전 먹고 하면 끝이다. 그죠? 됐죠? 그죠? 예. 요게 우리 뭐냐 하면은 손익분기점이다. 알았죠? 예. 자, 이번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예, 거기에 자, 우리 거기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15번. 15번. 돌아와서 15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5번 보세요. 15번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법인세가 40%입니다. 40%. 40% 차감 후에 이익이 15,000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게 산해야 된다. 차감 전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000원 나누기 몇 프로? 60%. 그렇지. 얼마? 15,000원 나누기 60% 하면 됩니다. 그죠? 차감 전 얼마? 25,000원. 그렇지. 25,000원. 알았죠? 이제 차감 후가 나오면 차감 전을 고치는 방법 알겠죠? 그죠? 15,000원 나누기 60% 해봐요. 60%. 알았죠? 예. 그럼 이제 이익 얼마? 25,000이다. 그죠? 자, 요거 이제 풀어봅니다. 자, 요 대입할게요. 보세요. 뭐가 주어졌습니까? 보니까 한 개 단가 얼마? 100원이잖아. 여기 100원 나왔네. 100Q. 100Q 넌 고정비가 얼마? 10만 원. 변동비가 얼마? 60. 목표가 얼마? 방금 구해 놨잖아. 얼마? 25,000원. 그죠? 25,000원 맞죠? 25,000원. 요거 Q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Q값은 12만 5천 원 나누기 40. 얼마? 3,125. 정답. 몇 번? 4번 정답. 됐죠? 이상 우리 손익분기점까지 예,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원가 관리까지 해서 전부 끝났죠, 그죠? 예, 이 부분까지 다 정리 끝났다. 요 기타 부분은 또 이제 다음 할 때 해드릴 거니까 우선 아직까지 시작이니까 입문 과정이니까 기본 과정 그죠? 표준 원가, 전부 원가, 손익분기점까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 부분 끝나고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달에 이제 다음 달 1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할 겁니다. 교재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시겠죠? 예, 뭐 어떻습니까? 할 만하죠? 응?